네. 토론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막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앞에서 딱 해버리면 참 맥이 빠져요. 그런데 지금 생각했던 것들을 또 김은영장님이 앞질러 가셨네요. 근데 아무튼 여기 신경희 박사님 발제 내용이나 유방 박사님 발제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이제는 물리적인 것만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결국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가치를 알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앞서 했습니다. 신경희 박사님이 발표하셨던 한옥마을 거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물론 예측은 했지만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내용을 보면 이웃관계가 한옥마을에서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또 오랜 마을이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당연한 결과겠지만, 이 마을에서 만들어진 생활 편의는 만족한다. 그 밖에 주차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불편 상황들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북촌이나 이런 지역들에 대한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최근에 성북동도 이제 한옥이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을 계획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불편함에 대한 불만은 많으시지만 현재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 이제 유광 박사님이 아까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에서 그 먼저 주셨던 자료에 없었는데 PT 내용에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는 물리적인 환경, 특히 이제 건축, 한옥 건축을 하는 데에 대한 지원이 국한되어 있었는데, 금번 이 내용에서 보니까 협의체에 대한, 그러니까 마을을 이끌어가는 협의체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아까 이제 김회장도 굉장히 역설적으로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그 운영궁 지구 단위 계획을 아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궁 지역이 어딘지 아실 겁니다. 운영궁 주변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이제 한옥이 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지역을 지난 이제 2008년에 서울시가 한옥 선언을 하면서 한옥 보존을 늘리겠다는 이름으로 전통 한옥 밀집 지역을 추가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궁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확대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오해를 하고, 내 한옥이 무슨 한옥이냐, 내 갖고 있는 이 불량한 한옥을 보존을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한 20여 동 가까이 된 한옥들이 변형을 하고 한 10동 정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막 급하게 원룸 건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뭐냐면,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의 가치를 인식을 못한다면 이 물리적인 비용에 대한 지원이나 한옥 건축을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적으로 제한을 하기도 하고 유도를 하기도 하고 권장을 하기도 하는데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한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 과연 그 개인 개인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 우러나는 방법 중에는 결국은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데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먼저 공공이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 한옥 거주나 한옥 생활에 맞도록 바꾸는 일, 주차에 대한 편의를 바꾸는 일, 그리고 길에 대한, 특히 골목 등에 대한 그런 곳들을 비우고 안전하게 하는 일들을 공공이 먼저 지원을 해놓고, 이후에 개인이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을 하는 거가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이게 같이 이게 병행해서 한옥마을, 우리가 지금 얘기한 한옥마을이나 한옥골목이나 한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사례들이 사례가 아니라 정말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경복궁 서측, 서촌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서촌은 북촌보다 좀 뒤늦게 시작은 했지만, 새롭게 유입되는 다양한 주체들이 그 안에 이제 새로운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냥 한옥으로서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런 과거 행적을 막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이제 그러한 조건들을 수용하면서 한옥과 어울리게 아까 이제 국장 말씀하셨던 그 김은희 차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그 새로운 한옥의 진화 그리고 또 새 한옥과 어울리는 건축의 진화에 대한 모습들을 자꾸 선례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한옥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한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옥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의 지역 전체적인 그 골목의 가치, 동네의 가치, 그리고 또 그와 어우러지는 다른 기타 유형의 뭐 건축 자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변화의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도 같이 논의가 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 선생님이 질문으로 만들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누구한테 이런 갑자기 당황스럽지만 유광훈 박사님이 아까 이제 그 제도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다 보니까 건축 자산이라는 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건축 자산에 대한 부분이 한옥도 포함이 되겠지만 혹시 이제 그런 한옥의 형태에서 변형된 뭐 60년대 건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그런 지금 현재 건축법에는 맞지 않지만 그 이전 건축법에 맞게 순응하여 지어온 건축 뭐 자산이라고 할게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금 더 제도적인 지원이 가능할지 그리고 또 그와 맞춰서 제일 이제 아마도 저는 이제 관심이 그런 골목 좁은 골목에 대한 거가 더 이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같이 남아서 공존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순서를 우리 김근호 팀장님 먼저 질문해 주실까요? 네, 저는 뭐 전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전체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유광 박사님이 저희가 하고 있는 걸 뭐 대략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RCTF를 구성해가지고 여러 차례 저희가 회의를 같이 했고 또 지자체에 계신 분들하고 또 논의를 많이 했고 최종을 저희가 열어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략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 한옥뿐만 아니라 건축자산을 보존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게 앞으로는 뭐 규제를 해서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수용을 하지 않을 테고 그렇게 하면 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지원이라는 게 뭐 국가가 재정을 다 주고 그런 식보다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그런 건축 같은 전제 법령을 좀 손질을 해가지고 좀 전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가에 사는 거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뭐 전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거는 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좀 특정 어느 정도 거점이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인프라를 좀 지원을 해서 이게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문구역을 제가 추워서 말씀드리면 이건 뭐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그 구역을 지정을 하면 뭐 인프라 정비나 같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그다음에 뭐 건축법상에 인센티브 건축도 인센티브 주는 대신에 그쪽에 지구 단위계 수립되면 그 지구 단위계 수립 내용대로 그 건축물을 뭐 증개적 한다든지 진축한다든지 그런 식의 요구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게 뭐 한옥이든 건축자산이든 지금 유지되어 있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 구로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로시 대생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랑 연계를 해서도 추진을 하면 좀 더 많은 지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눴던 말씀이 그 재개발 지도 지역의 한복이 실패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빨리 한옥을 보존하고 싶은 분도 계실 테고 한옥을 세가지고 새로운 집에 사고 싶으신 분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좀 가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좀 주택 쪽하고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재개발 지도 지역 내에 한옥을 보존을 위해서 좀 하여튼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고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한옥의 뭐 보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비단 한옥뿐만 아니고 그 뭐 소위 말하는 뭐 단독면을 비롯해가지고 그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어떻게 재개발을 안 하면서 재생해 나가느냐 이 부분은 뭐 현재 시점에 그 뉴타운도 좀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 이르렀고 그 앞으로 주택 정비 정책에 아주 중요한 화두지 않을까 저희 차원에서도 국토부 차원에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그 먼저 김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팀장님께서 앞선 10년 정도 보안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센티브에는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아까 기본적으로 인프라이라는 말씀도 원고를 주셨고 그리고 이 법제반의 다른 여러 법제도 연계 속에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또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이목사님 발표 속에 사실은 이미 이렇게 포함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이어서 우리 이강민 박사님과 토론을 듣고 그다음에 답변을 돌아보겠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만드는 TF에서 같이 기 때문에 토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유 박사님 대답하실 때 미리 좀 보완하는 측면으로 자산이란 말 자체가 한번 또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산이라는 게 어감이 상당히 한국을 경제적으로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화재하고는 뭐가 다른 거냐 이런 논의도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걸 선택할 때는 지금 관점을 좀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은 또 대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그거를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게 그 주요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자산은 우리가 그냥 쓰는 말처럼 운용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자산이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도 대단히 그냥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우리 남대문이 불탄 것처럼 전 국민이 슬퍼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그 관점을 좀 바꾼 거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사는 한옥에 대한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이긴 하죠. 그 저평가된 자산 혹은 실제로 가치가 낮은 자산을 가치를 끌어올려주는 법을 만드는 게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와주는 법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주자들이 스스로 자기 한옥을 잘 고쳐서 이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게 이제 주요한 저희 고민 사항이었고 그럴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건 다 그 지원금이 가장 원하시긴 할 텐데 이 지원금은 아무래도 그 예산의 한계가 있고 또 그렇게 계속 하는 거가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이냐 하고 그런 저 일이 있기 때문에 돈보다는 그 어떤 고치는 제약들 한옥마을에서 집을 수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약을 풀어주는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를 맞췄고요. 저희가 자산 지구 이런 것들을 지정한 이유는 그 한옥 옆에 있는 집들도 문제가 됩니다. 옆에 있는 그 그냥 다세대주택이거나 일반 단독주택 그 주택들이 수리를 할 때도 저희가 어느 정도 제시한 기준에 맞춰서 그 조화를 이룰 때는 같이 지원해주는 방안까지 모색을 해두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자산법의 큰 취지고 이거를 국가한옥센터에서 이 과제에 참여하고 또 다른 활성화 전략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결국은 한옥 하나만 갖고 오늘 계속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데 한옥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계속 어떤 그 다른 분야들과 연대를 하고 그게 큰 그 건축 문화로서 진행될 때만이 가능한데
자산으로 묶는다라고 했던 개념도 그거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근대 건축 또는 그 저층 주거들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한옥을 자산에 넣어서 이 그 활용법을 찾는 것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뭐 다른 쪽으로 보면은 그 구조적으로도 목조 산업이라고 하는 그 목구조 산업과 연대해서 한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또 주택의 여러 가능성들, 단독주택, 저층주택의 가능성들과 그중 하나로서 한옥을 자리매김하는 방법. 또 한옥 건축의 여러 가지 그 디자인 요소들을 브랜드화해서 인테리어에도 써먹고 조경에도 써먹고 그 해외로 수출하는 방안까지도 모색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옥 단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변과 그 함께 하면서 되는 것들이고 그게 아마 중요한 한옥 활성화의 저희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 토론 진행하는 저의 그 역할이라고 치면은 사실은 이 토론자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까 학습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다시 기억하는 일들 하는 그런 걸 배우고 다음에 또 저희들보다 조금 더 다른 경험과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질문을 부탁드리는 것이어서 제가 토론자들한테 조금 뭐 무리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하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세 분께서는 대체로 질문을 주셨고 후보자의 두 분께서는 그 질문에 일정한 부분을 답을 하면서 보완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입하기보다는 지금 질문이 각각 이렇게 이 박사님한테도 신 박사님한테 갔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만 더하여서 신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했었던 지원센터의 도입, 한옥진흥구역의 도입, 수선기준에 마련 등은 사실은 새삼스러운 계획도 아니고 이미 실현자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오히려 좀 더 덧붙일만 치려 생각하는데 왜 그런 것들이 작동되지 않았는가. 우리 그 얘기를 조금 더 덧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만 할 수 있어요? 예.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법률 안으로 가는 것은 살펴보면 어쨌든 법률만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 안이 만들어졌다 해도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게 결국은 사고가 되고 폐지의 절차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가 더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후속 작업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법률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입법발이 진행 중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 과정 내지는 또 뭐 이러저러한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이 전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사실 아직까지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안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사실 가장 큰 의미가 현재 그 어떤 제도적인 방법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그러면서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또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재정적인 예산 확보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춰질 때 그런 부분들이 이 법률 안에서 유구한 취지들이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은희 사무처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마을 공동체에 대한 배려 내지는 마을 단위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그 전적인 개별 건축물 단위가 아니라 그 구역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그렇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강민 박사님도 말씀을 보완해 주셨는데요. 분명히 이제 저희가 그러면서 이 법에서 그러면서 다른 법들에 비해서 좀 그 나은 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결국은 그겁니다. 그래서 공공이 개입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조금 더 이제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시작점을 마련해 보는 그러한 것들이 어쨌든 법률상에 구체화됐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약간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너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김문호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법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게, 그 규제의 성격은 어쨌든 벗어나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을 그 구역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우수공 주민 지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실은 그 신청을 전제로 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신청 이후에도 공공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공공은 오히려 유도의 관점에서 그런 법률적인 부분들을 건축법의 제약들을 상당히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맞겠다. 그리고 기반시설 지원이라든지 어떤 공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가는 것이 취지에, 대신에 현재 패러다임에 맞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구역에서, 구역으로 그 전환을, 관점을 전환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옥, 개별 한옥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아마 한옥만으로 구성된 구역 지적 그 곳은 극히 드문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역단을 지정한다 해도 구역 안에서 한옥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여러 가지 형태의 건축물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함께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전문 문제는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법, 그 법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실 한옥뿐만 아니라 그 저희가 지자체 공무원들, 이제는 여러 지자체 그 이 관계자분들과 그 같이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대상 중에 꼭 한옥 마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현대 건축, 근대 그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까지도 포함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조재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옥이라는 게 결국 그 도시 생태계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그 어쨌든 현재 법률안에 있어서는 그 좁은 골목에 대한 배려, 이제는 한옥뿐만 아니라 한옥 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 다른 건축물에 대한 배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동체 내지는 뭐 민간에 대한 부분들을 조문상에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이게 명이라든지 그 시행령,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에서 내지는 다른 어떤 기준 내에서 계속 구체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앞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 주신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뭐 답변 주시면 사실은 제일 처음 이 과정 시작할 때 장소 가치라는 말을 했으면 거기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생각합니다. 좀 설명을 짚어서 드릴게요. 소위 장소라는 말 속에는 공간, 더하기 사람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인 건물이 아니라 업체가 아니라 전체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이 과정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선생님의 그 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설명돼서 생각합니다. 신 박사님 좀 말씀 듣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가진 것 같은데요. 먼저 조재모 교수님 멘트에 좀 답을 하자면, 일단은 이렇게 지역별 한옥 조사를 사실 이제 저는 과제로 하셨고, 저희도 이제 대구 조사를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해서 그보다도 상황과 의미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서 그 지금 시점에서 이런 현황 조사의 의점을 이렇게 명확하게 짚어주신 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제가 조사한 지역들은 아마 이제 조재모 교수님은 한 지역이 대부분 전수 조사 일정 지역이긴 하지만 전수 조사라고 하면 저는 그 중에서도 또 이제 굉장히 일정과 판정해서 거의 이제 뭐 샘플링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바운더리를 굉장히 협소하게 잡은 이유는 그 안에서는 전수 조사를 하고자 해서 이제 굉장히 협소하지만 지역별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던 건데, 그렇다고 그 지역들이 뭐 태화동 안에서 저희가 조사한 그 블럭, 목동도 안에서 그 블럭이 더 중요하고 더 보전 가치가 있다고 해서 선정을 그런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껏 이런 것들 자체가 조사가 되어 온 적이 일부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조차도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특정한 뭐 연구실이나 학교에서 진행된 것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어떤 구역을 빨리 선정을 하고 거기를 이제 들여다보자는 취지가 이제 강했던 거라는 점에서 그 지역들이 가치가
이렇게 조사하는 가치가 있다. 그러니 보전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이런 조사들이 지속되고 계속 해야 되는 거는 없어질 게 없어지더라도 알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고, 얼마나 없어지고 있는지조차는 파악이 다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보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니? 계속 제가 거기에 써놓은 것처럼 가치인식 제고라는 말을 써놨지만, 이제는 이제 좀 공공에서 이렇게 이런 주식이나 어느 정도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아까 말씀하신 소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치 있다 해서 가치가 있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 스스로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공적 자금의 투여의 대상이 그런 측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전제되어야 되는 거는 이제 또 하나가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개인주택과 개인의 점유물, 또 지금 최근에는 한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득이 높은데 왜 자꾸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런 반론들이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적으실지 몰라요. 한옥에 관심이 있다는 분들은 그만큼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가서 유사한 발표를 하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전제되어야 하는 거는 공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게 경관적인 측면이든 지역의 개선, 지역 활성화든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공공에서 그걸 유인하고 지원을 하는 게 같이 병행돼야 된다, 이런 관점이 저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송인영 교수님이 질문하신 것하고도 이제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랬을 때 아까 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대안 이런 말씀 하셨는데, 서울 성북구 지역을 제가 조사를 했던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조차도 사실은 아까 말한 다섯 개 지역 이외에는 소외되고 있다는 거죠. 지원과 관심을 대상해서.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더 많은 지역,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어떻게든 받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적인 건데, 고치면 사는 것이 쉽도록 뭔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왜 해줘야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주택 산업의 현실이 아파트 위주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은 물론이고 단독주택에서 민간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로 이미 편향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런 쪽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도 움직일 수 있게 조금 도와주게 밀어주자는 거죠. 계속 밀자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하려고 하고,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자면 지원센터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예전에 왜 안 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산 투여 대비에 사실은 직접적인 효과가 적은 대안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있었을 때 바로바로 효과가 나는 거는 바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부천도 10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길지 않다 생각했을 때. 그렇지만은 아주 확실하게 효과가 분명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국가에서 이제 나설 정도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국적으로 38개의 한옥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움직이고 있는 곳은 4군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할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산은 없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조금 느리게 가고, 조금 바로 즉시적으로 효과가 안 날 수 있지만,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여되지만 이제는 인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이제 해주자는 측면에서 이제 저는 지원센터가 공공의 어떤 그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거기에는 사실은 최소한의 전문 인력 한 명만 상시적으로 배치가 돼도 바로 효과는 안 나겠지만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이제 지원센터 건립을 저는 지금 저층 주거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을 고치면서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도록 공공에서 조금 했으면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앞에서
그 북촌에 이런 거 전주했던 이런 시범, 이런 것들은 시범 모델이고 선도 모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진행된 방식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얘기들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지원센터 건립을 좀 공공해서 이것도 좀 저희가 모범 시범 사업으로라도 한두 군데 이제 시작을 해서 좀 특히 그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배치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지자체 장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도 그 준공무원으로 계약직으로 해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개편,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는 지금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꾸 이런 목소리를 내서 필요한 지자체에서는 다른 부분의 예산, 예산의 배분은 어차피 중요도의 가치 문제니까 그런 부분을 이쪽으로 돌려서 이런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제 해주자는 점에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제가 뭐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저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한시적으로 개별 한옥에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여전히 그 시스템은 약간 유연비어지 몰라 이제 그 지원 방식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 기본적으로 지원 센터 기술을 지원한다든가 여러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그것이 전환되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말씀하셨고요. 더불어서 아까 팀장님께서도 그런 지원을 조금 더 이렇게 공용역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아까 덧붙이셨습니다. 그런 점도 저희들이 일단의 토론을 조금 정리하고 지금 플로어 계신 선생님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먼저 들어주시면 내가 몇 분간